안녕하세요. 에코코아페입니다. 오늘 제규어 에코페이스 차량이 꾸려고요. 에코코아페를 영상을 했습니다. 자, 에코코아페 장착 위치는 잠깐 이제 트렁크 설치를 해줄게요.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%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트렁크 바닥 카바를 여시게 되고, 이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메인 배터리가 위치했고요. 그 메인 배터리 밑 뒤쪽으로 저희가 에코파워팩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모든 배선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퇴사에 조금만 테이프를 이용해서 제가 홈 처리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 뒷면에 배터리 뒷면에 보시면은 저희가 입력단에 ANS 이제 휴즈를 저희가 하나 설치를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출력단에도 저희가 방수 휴즈를 이용을 해서 이중으로 안전하게 저희 에코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2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.7V로 승압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. 20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h 기준을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6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KC 인증, KN41 자동차 내성 인증, 미국 FCC 인증, 유럽 CE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최고의 배터리입니다.